1번 홀은 375m의 파4홀입니다. 코스 양쪽으로 OB 지역이 자리 잡고 있는 홀로 티샷은 그린 뒤에 송전탑을 겨냥하면 안전한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금파! 금파! 화이팅! 자, 1번 홀 티샷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진호 선수가 보이네요. 자, 날씨도 좋고요. 자, 좋은 티샷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 역시 첫 홀이라서 선수들이 네. 긴장을 많이 하죠. 네, 조금 들려 맞았습니다. 임팩트 후에 헤드업하면서 이제 채가 좀 급격히 들려 맞았는데요. 네. 네, 아직 페어웨이까지 가지는 못하고 러프 지역입니다. 첫 번째 아마 긴장을 좀 많이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티샷이 좀 약간 미스샷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1번 홀이고 이제 시작이 그러니까 아마 이제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긴장을 하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색샷! 굿샷! 자, 석상고는 양기영 선수가 티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대회에 1번 홀의 티샷의 실수가 의외로 좀 많이 있는 것 같죠? 네, 하지만 지금 상대팀 실수 때문에 마음이 조금 편할 겁니다. 네. 일단은 잘 갔는데 끝에서 조금 왼쪽으로 휘는 것 같죠? 자, 네, 지금. 왼쪽에 러프 지역입니다. 네. 자, 오늘 뭐 석상고등학교 동문팀의 응원단이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네, 석상고등학교는 뭐 항상 응원단이 참 많았습니다. 네, 지금 뭐 갤러리 분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 뭐 경기마다 많은 응원단이 옵니다만 오늘이 가장 많이 온 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금파공고 노성문 선수 세컨샷. 네, 지금 내리막에 러프 지역이죠. 네. 공이 많이 뜨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은 네. 네, 앞으로는 떠서 나갔는데요. 네. 많이는 안 나갔습니다. 약간 뒤땅 맞은 것 같죠? 자, 거리에서 지금 이렇게 되면 금파공고는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석상고는 착실하게 이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석상고의 공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네, 공은 한 240m 정도 네. 나왔습니다. 지금 왼쪽에 러프 지역인데요. 자, 이 위치도 사실은 좀 만만하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자, 백종료 선수 석상고. 자, 그린 쪽으로 공이 네. 네, 일단 올라왔고요. 그린 약간 왼쪽으로 올라갔죠. 네. 네, 핀과는 약 15m 정도의 거리 남겨놓습니다. 자, 아무래도 티샷의 중요성이 나타나는 홀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는데요. 좋은 티샷이 나왔기 때문에 세컨샷도 판단하기 좀 했고요. 자, 금파공고는 이제 서드샷을 칠. 단장을 맡고 있는 이병호 선수가 중요합니다. 네, 금파공구 지금 위치 한 60m 정도 네. 핀을 바로 공략하기 좋습니다. 자. 네, 조금 컸죠. 네. 방향은 좋았는데요. 자, 이렇게 자. 되면 금파공구는 퍼팅 한 번을 좀 노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석상구는 조금 더 편안하게 두 번의 퍼팅이 남은 상황. 자, 파를 염두를 해뒀을 때 자, 석상고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나행식 선수가 버디포 준비합니다. 네, 15m 정도의 거리죠. 네. 이 정도 거리면 일단 거리를 맞추는데 그렇죠. 네,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홀컵 쪽으로 공이 네. 네, 조금 짧죠. 1m 정도의 거리 남겨놓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지금 타수에서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석상고 그래도 편안한 네. 모습 보였고요. 두 팀 지금 한타 차인데요. 네. 사실 뭐 금파공고 기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퍼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창남 선수. 자, 네. 파퍼팅. 평지. 자, 홀컵 쪽으로. 자, 괜찮은데 조금은 더. 네. 조금 짧았죠. 그렇습니다. 자, 금파공고는 지금 이걸 성공을 하고 일단 네. 상대팀의 실수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창남 선수가 아쉬워하는 모습. 하지만 격려해주는 이병호 선수의 모습 보였고요. 자, 석성고가 1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박종식 선수. 자, 이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가끔 실수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짧지만은 쉽진 않죠. 네. 자, 집중력 있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식 선수의 파퍼팅. 네. 네, 파 성공했습니다. 네, 조금 불안해서 조금 네. 들려 맞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홀을 반 정도 돌고 들어갔죠. 박종식 선수의 짧은 거리 퍼팅. 아, 네. 네. 역시 만만치 않은 퍼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1홀은 석상구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석상구가 원업으로 앞서 나갑니다. 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단장님 응원이 항상. 아, 우리 석상 우승까지 갑니다. 석상 화이팅! 화이팅! 예, 긴장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헤드업을 약간 한 것 같은데 다음 홀에는 헤드업 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상 화이팅! 첫 홀이라 티샷이 약간 잘못돼서 얘는 다음 홀에 만회하겠습니다. 521m의 파5 홀입니다. 장타자에게는 티샷이 왼쪽에 해저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요. 티샷은 해저드와 오른쪽에 오비를 주의해야 합니다. 무리한 투혼 시도보다는 서드샷으로 버디 찬스를 만드는 전략이 안전합니다. 응원 단장님의 저 힘찬 응원. 자, 분위기 좋습니다. 석상고 1번을 승리한 석상고 양기용 선수가 계속해서 티샷 이어갑니다. 네, 드라이버 샷이 장기인 선수죠. 네. 작년에도 좋은 기량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중앙으로 잘 나갔죠. 네. 네, 비거리도 한 240m 정도 나왔습니다. 자, 석상고는 응원단이 함께하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분위기도 참 좋고요. 플레이도 잘 풀려가고 있습니다. 금파방구 응원 목소리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밀릴 수는 없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자, 금파방구도 역시 1번 나진호 선수에게 다시 티샷의 기회가 왔습니다. 네, 첫 홀의 실수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네. 아, 이번에 왼쪽으로 감겼습니다. 아마 첫 홀 패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스윙 템포가 지금 상당히 빠릅니다. 네. 자, 지금 카트 도로 쪽에 볼이 떨어지기 때문에 드롭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금파공고. 심적으로 좀 부담이 될까요? 1번 홀과 지금 2번 홀 연속에서 지금 미스가 좀 나왔는데요. 그렇죠. 첫 홀에서의 또 실수가 네. 티샷 실수에서 시작됐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1번 선수에게는 부담이 큽니다. 자, 지금 드롭을 하는 상황. 자,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자, 하지만 파5홀이기 때문에 뭐 3-1에 뭐 투퍼스로 파로 막을 수도 있고요. 아, 이 샷은 네, 이번에도 네. 왼쪽으로 갔는데요. 지금 도로 막고 다시 또 지금 네, 좀 앞으로 가서 지금 아직도 카트 도로에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다행히 코스 안쪽으로 이번 대회 로컬 룰이죠. 코스 안쪽으로 드롭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나쁜 위치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조금 더 집중력 있는 플레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석상구 백종현 선수가 자, 세컨샷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시원시원한데요, 지금. 네, 자신 있게 쳤습니다. 네. 네, 페어웨이 안착. 지금 뭐 아마 이 위치는 네. 네, 그린의 핀을 바로 공략하기에 지금 좋은 위치입니다. 자, 석상구는 지금 뭐 순번대로 플레이가 잘 풀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뭐 선수 그리고 응원단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금파공구 지금 카트 도로에서 또 네. 드롭했죠. 지금 러프가 상당히 질긴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위치에서는 거리도 조금 많이 남았기 때문에요. 무리한 3-1보다는 4-1으로. 그렇죠. 네 번째 샷으로 핀에 가깝게 붙여서 팔을 노리겠다는 작전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교수님 말씀대로 단장인 이병호 선수가 지금 중앙지로 잘 보냈고요. 이제 다음 선수에게 또 좋은 샷을 기대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자, 석상구는 뭐 3-1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치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오늘 핀의 위치도 지금 앞에 벙커가 네. 크게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핀을 바로 보고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나행식 선수. 자, 공이 떨어지는 위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린 쪽으로 네. 네, 일단은 올라왔습니다. 핀보다 조금 짧은데요. 그래도 버디를 노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네. 아, 석상고의 뭐 저 응원 파이팅. 네. 아, 정말 뭐 너무 좋습니다. 자, 금파공고팀 지금 네. 남은 거리가 한 80m 정도 돼 보이는데요.
자, 아직 가능성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샷을 핀에 가깝게 붙이면은 파 기록할 수 있죠. 네. 자, 양창남 선수. 네. 네, 지금 전체적으로 금파공구 선수들 스윙 템포가 빨라서요. 네. 피니쉬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그린을 지금... 네. 오버를 한 상황 같은데요. 자, 지금 금파공구 선수들이 이동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거 보였는데요. 네, 아. 금파공구가 홀패를 선언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홀 역시 석상고의 승입니다. 자, 석상고가 이렇게 되면 투업으로 앞서갑니다. 아, 저희는 파이브온이고 저희가 넣어야지 파고 상대팀은 쓰리온에서 투펀만 해도 파인데 다음 홀 티샷 순서 때문에 저희가 홀패 선언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 홀을 이기고 있습니다. 금파공구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유종의미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상고는 영원합니다. 3번 홀은 367m의 파4 홀입니다. 가파른 내리막의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홀이고요. 페어웨이 오른쪽으로는 워터 해저드가 자리 잡고 있어서 티샷에 주의를 요구하는 홀입니다. 색색! 굿샷! 자, 3번 홀입니다. 역시 석상고가 티샷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박종식 선수가 티샷합니다. 네, 3번 홀은 티샷이 약간 오른쪽으로 가면 세컨샷 거리가 짧아지고요. 네. 하지만은 해저드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페어웨이 중앙에서 약간 왼쪽 네, 안전한 지역입니다. 네. 금파공구 응원단장님, 네 선수들이 좀 간절한 응원을 좀 받아서 멋진 샷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진호 선수. 네, 선수들의 샷 순번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네. 작전대로 잘 풀리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네. 샷이 중요합니다. 지금 나진호 선수가 연속해서 지금 세 번째 티샷을 하는 상황인데요. 네, 이번 홀에서는 잘 왔습니다. 좋은 위치죠. 자, 한국 뭐 이 속담 중에 뭐 3세 번 이런 표현을 쓰는 이야기가 좀 있는데 자, 세 번 네. 말에도 좋은 샷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 홀 또 좋은 기운을 담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앞으로 남은 홀이 많습니다. 네. 지금 이 볼은 금파공구의 공인데요. 아, 디보트 네, 지금 현재 네, 디보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사실 그리 나쁜 위치는 아니에요. 네. 보기보다는 사실 뭐 약간 공의 위치를 조금 오른쪽에 두고요. 한 클럽 정도 길게 잡으면은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인데. 자, 노성문 선수가 자, 공이 네. 역시 한 클럽 정도 부족했죠.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아마추어 선수이기 때문에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좀 네. 위축이 되지요. 네. 하지만 디보트라고 해서요 어렵지 네. 않고요 공만 먼저 맞춘다면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뭐 저희는 뭐 운동을 할 때 디보트 자공 있으면 뒤쪽으로 빼고 차라 이런 그렇죠. 표현을 쓰거든요. 자, 아무래도 대회이기 때문에 선수들 자 긴장을 하고요 또 집중해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기영 선수. 네. 자, 지금 다운스윙 시작되는. 네. 아, 이렇게 네. 되면. 자, 석상고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요. 그렇죠. 몸이 조금 일찍 움직이면서요. 네. 결국에는 짧았습니다. 자, 정말 많은 응원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양팀 어프로치 대결이 되겠는데요. 네. 자, 지금 석상고 선수가 먼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종효 선수. 네, 약간의 오르막, 그 다음에 평지입니다. 그린은. 네. 자, 골격적으로. 아. 강했죠. 방법은 좋았는데요. 네. 스윙이 조금 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음 선수에게 퍼팅으로서 그렇죠. 금파공구 팀은 그렇죠. 조금 마음이 편하겠죠. 네. 자, 단장 이병호 선수. 오, 공을 굉장히 높게 뛰었는데요. 지금 자, 홀컵적으로 네, 좋습니다. 와. 네, 상대 팀의 공이 런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샌드 56도 정도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높이 띄워서요. 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은 금파공구의 작전대로 되가는 듯한 모습인데요. 이병호 선수가
저 팀의 중추적 역할을 지금 해낸 것 같습니다. 네, 금파공고 짧은 팝퍼트 남기고요. 네. 지금 석상고 역시 팝퍼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 5m 정도의 거리. 자, 나행식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내리막 경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이 홀컵적으로. 네. 지금 왼쪽이 높은 걸로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거의 네. 평지입니다. 그냥 지나갔죠? 자, 쉽게 됐죠? 자, 석상호 선수들. 네, 선수들 간에 상의를 하는데요. 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석상공고 홀패를 선언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3번 홀은 금파공고의 네, 승리로 그 마무리되죠. 그린이 아침에 연습을 하긴 했는데 잘 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프로치를 했는데 좀 길게 나와서 좀 아쉽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뭐 그러실 수 없도록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긴장이 풀려가지고 티샷이 아마 좀 잘 되고 저희들 이제 세컨샷에서 저희 이제 그 디봇 자국에 들어가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8호 마무리를 한 것 때문에 아마 저희들 한 홀을 따라갔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16강전 두 번째 경기 석상고와 금파공고의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초반에 금파공고가 조금 미스가 좀 나면서 걱정을 좀 했습니다만은 3번 홀에서는 금파공고가 지금 잘 극복을 좀 해낸 것 같습니다. 3번 홀에 특히 금파공고의 어프로치가 정말 대단했는데요. 네. 그 어프로치를 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전환이 됐어요. 지금 충분히 지금 원 다운으로 지고 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4번 홀에서도 경기는 재미있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금파공고와 석상고 경기 계속해서 만나시죠. 4번 홀은 142m의 파3 홀입니다. 길지 않은 홀이지만요. 클럽 선택이 까다롭습니다. 그린으로 이어지는 페어웨이 중간이 끊겨 있어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갖게 되는 홀입니다. 4번 홀인 이벤트 고급 승용차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마! 그렇다! 폭변아! 우승이다! 금방! 아니네! 응원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응원으로 흐름을 끊을 수 있습니다. 자, 금파공고 티샷. 자, 4번 양창남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피니치 가운데서 약간 왼쪽. 네. 네, 벙커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감히 공략하면 좋겠는데요. 자, 양창남 선수의 공이 약간 오른쪽으로 밀렸지만은 네. 안전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일단은 올라온 상황. 표정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묻어납니다만은 자, 석상고는 오늘 의외로 짧은 응원 자, 보여주고 있습니다. 4번 박종식 선수 티샷 준비합니다. 자, 바람이 조금 부는 것 같은데요. 네, 143m여서 아마 선수들이 네. 8번이나 7번 아니면 네. 9번 아이언을 잡을 텐데요. 네, 왼쪽이죠. 여기는 왼쪽 언덕에 왔네요. 걸렸습니다. 오늘 바람이 조금 많이 불어서요. 네. 공이 높이 트는 아이언을 선택하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자, 갤러리들의 모습. 이 위치가 석상고에게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리막 경사에다가 네. 네, 그린도 계속 내리막입니다. 자, 양기영 선수가 퍼터를 선택을 했는데요. 자, 이 위치에서의 퍼팅. 네, 퍼터 선택 좋았습니다. 만약에 어프로치를 한다면은 네. 공이 낙하하는 지점이 언덕에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런이 더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최선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뭐 나쁘진 않습니다. 다음 선수를 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자, 금파공고는 나진호 선수가 버디포 준비합니다. 자, 홀컵적으로 나진호 선수의 퍼팅이 자 들어갔습니다. 아, 역시 퍼팅이 장기인 선수죠. 아, 나진호 선수. 아, 네. 너무 멋진 퍼팅입니다. 아, 이 퍼팅이 들어가는군요. 네, 금파공고 축제 분위기입니다. 4번 홀 가져갑니다. 자, 양 팀 올스퀘어 상황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게 이제 동점으로 왔는데 후반전으로 가면 갈수록 빅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금파 화이팅!